드레스가 아주 정열적입니다. 오늘 뭔가를 예상하고 오셨나요? 아, 아니요. 아무 예상 못했고요. 그냥 아마 그 레드카펫이랑 똑같이 얼굴만 동동 나올 것 같다는 이 팀이 생각? 어떤 팀인지 아시죠? 네, 올해 드라마와 대상 후보를 배출한 아, 그래요? 아, 네네. 아마 받게 된다면 올해 드라마상 네. 그래요? 아마, 네, 대상 후보만 오른 것만 해도 신기해요. 아 이렇게 하시죠. 올해 드라마 상을 수상했다. 1부 마지막 엔딩에. 네네. 어, 공약 하나 하시죠. 네. 네. 어떤? 이 팀의 공약. 뭘 하겠다. 아, 저희가 15% 네. 넘으면 송창희 씨가 한강에서 그 치맥을 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, 15%가 넘었습니다. 넘었어요. 15.4%. 네. 네네. 넘어가지고. 네. 그 공약이 어떻게 네. 될지 우리. 들어봅니다. 미안해요. 네. 들어봅니다. 어떻게 됩니까? 아니 지금 뭐 날씨가 상당히 좋잖아요. 네. 네. 날 풀리면 아니,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뭐 지금 어떻게 좋은 날 돗자리 깔고 뭐 네 기회 되면은 네 한번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죠? 자 우리 영민영 우리 재상 역할 맡은 영민영도 공약을 거셨어요. 아 그랬나요? 네. 네. 이분은 그 타 방송 아 타 방송국이 아니군요. 저희 라디오스타 여기 당당히 해도 되죠. 라디오스타 팀에다가 네. 전체에다가 네. 소개로 아 진짜로 아, 섹션 TV도 가능한가요, 형님?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20%를 공약을 해서요. 아, 네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네. 얼마 남았습니다. 15.4입니다. 네. 네. 아 그 저희 그 숨바꼭질 팀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네. 네.